아, 지금 이렇게 성전 조각, 성전 기둥을 위한 조각이에요. 흙으로 성전 기둥을 조각으로 이렇게 파는데, 이제 이 뒷면은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 뭐 이게 2000 보니까 2021년도 2월 26일 날 스케치가 된것 같은데, 이 속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또 하나 여러 가지 스케치가 된것 중에서 예수님의 한쪽 면은 얼굴 형상을 지금 빚는데 마음에 들질 않아요. 이것들은 브로커처럼 이렇게 대리석으로 뽑아가지고 성전 기둥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갈치뼈거든요. 초기에 갈치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갈치뼈가 한 면을 장식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해서 이거 섞어 부은 다음에 대리석으로 완성될 그런 작품인데, 마음에가 들질 않네요. 지금 밖에가 나가기가 밖에 있으면 빼빠지라고 그런 작품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냥 실내에서 하는데, 이게 이제 완성되면 이제 가서 밖에 작업하는 데서 석고를 부을 거예요. 흙 작업 상태니까 여기 지금 밖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밤에 야간에 또 작품할 때는 농가주택이라 광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형태를 인간의 형상을 만드는 기보다는 내면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거룩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많이 난해하지요. 그냥 인물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 이미지와 그 정신 세계를 표출하려니까 굉장히 힘들고 또 뒷면에는 이건 이제 갈치뼈에서 오는 그런 날카로운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롱은 몇 분짜리 정도 돼야 시에 들어가나? 시에, 오늘 시를 썼는데 몇 분? 이거거나 이거거나 2번에서 3번? 그래요?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3번 28초인데 이제 괜찮아? 끊어도 돼요? 괜찮아? 아, 끊어도 되겠군요.